예스. 우선 사람도 사람끼리 100%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만큼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냐고 하면 충분히 예스고요. 하지만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아 저게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 거기 때문에 공허하긴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사람처럼 그 느껴질 거냐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느껴질 거라고 100%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계가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게 되려면 어떤 일단 동물이어야 되고 그 사람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좀 더 나간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처럼 느껴질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떤 자의식이 갖고 있느냐. 자의식이라고 하면 본인의 생존 욕구, 뭐 욕망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알파고로 치면 알파고는 이세돌씨보다 바둑을 잘 두죠. 바둑을 그 어떤 사람보다 잘 둬요. 그러니까 굉장한 인공지능인데 그러면 이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?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잘 두고 싶은 욕망은 없는데 잘 둬요. 저는 그게 인공지능의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자의식이 생기거나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너예요. 대하는 훼손에 있어도 어떤 인성? 어떤 자의식?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노입니다. 예, 저도 서해 나오는 사만다를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가능합니다. 근데 저희가 아이랑 소통을 못하나요? 아이는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어른들과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공감이라는 것이 과연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소통한다는 거의 개념이 사실은 뭐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전부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불가능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대답은 노입니다. 저는 90% 정도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사람끼리도 100% 자연스럽게 대화가 저는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람 간에도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농담이지만 인공지능이 제 생각에는 한 80, 90%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. 앞으로 뭐 한 수십 년 내에는 거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스. 근데 다른 분야는 사실은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여쭤보신 분야는 제 생각에는 지금 발전하는 것처럼 발전을 하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진짜 그 인공지능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뭔가 마치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사람에게 특정한 감정을 인위적으로 본인이 그런 감정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마치 동감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흉내내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Yes and no입니다. 어느 정도는 지금 데이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하면 상당히 사람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하면서까지 대화를 하는 이런 AI로 가려면은 아직은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Theory of Mind 그러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모델링하는 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아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. 그런 거를 갖추게 될 날이 올 수는 있는데 그런다면 상당 부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사실은 예스인데 답은 노도 섞여 있는데요. 예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요새 그 나오는 AI 기술들이 보기에는 답변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아, 완전히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서 이제 미래에는 더 그런 것들이 고도화될 것 같고 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예스 그리고 노입니다.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AI 시스템이 AI인 것이 티가 안 나도록 즉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, 하지만 이제 완벽히 뭐 사람과는 다른 게 사람이 대화하는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정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.
정말로 그 사람처럼 창의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예스. 그 데이터가 핵심일 것 같은데 데이터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레벨에 결국에는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스라고 하겠습니다.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대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